네,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 가운데 이 명절이 다가오면은 고향에 간다, 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친구들 만난다, 이런 어떤 그 만남에 대한 감격, 그런 기대감, 기쁨보다는 오히려 이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겁고 또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그런 나라인데 온 가족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안 믿는 가정에서는 명절이 되면 이제 차례를 지냅니다. 이 차례라는 게 뭐냐면은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돌아가신 분 날을 돌아가신 분의 그 기일에 이제 그분을 기억하면서 제를 올리는 것이 제사인데, 이 차례라는 것은 제삿날이 아닌 명절에 1년에 이제 두 번씩 하죠. 보통 추석하고 구정 때 그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차례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집에서는 이 차례상을 차리지 않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 차례를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나 또는 남편이나 형제들이 안 믿는 집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가 유럽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한 130년 전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또 중국에는 이제 좀 더 빨리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와 동양의 기독교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되었을 때 굉장한 많은 박해를 받고 많은 그런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병인 양뇨 또는 병인 박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수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죽는 그런 박해를 받고 죽는 그 사건이 조선시대에 여러분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였냐? 이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또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중국에 이 선교사를 보내서 아주 선교사들이 많이 죽고 이 천주교인들이 엄청나게 죽게 되니까 교황청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세력, 종교적인 세력과 굉장히 천주교는 결탁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낸 게 뭐냐면 1939년에 비오 12세라고 하는 그런 교황이 있었는데, 이 교황이 교황의 어떤 칙령으로, 그 사람들은 교황이 공포하는 이런 칙령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이 교황 비오 12세가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유교라는 건 종교잖아요. 근데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것은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이렇게 이제 훈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천주교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전 세계 어디선지 다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왔던 이런 박해를 천주교에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교회, 한국 교회 나오면서 개신교회 왔다가 제사를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집안의 갈등과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천주교는 제사도 지내다가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이런 거 다 허락을 하니까 천주교로 이제 남자들이 특히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의 교인이 570만 명인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어떤 신앙심,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것들의 장애물이 안 된다고 하니까 편하게 이렇게 믿고 천국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신약교회, 이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회는 지금도 제사나 차례 같은 걸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기독교인들 이것들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순호로 자식들이라고 막 쌍꺼띠라고 굉장히 이런 유교적 전통이 강한 집에서는 그렇게 아주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욕하나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냐 어디서 솟아났냐 이러면서 또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이러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개신교 기독교는 왜 지금도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지내는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어때면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 500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단군 이래로 그때부터 우리 민족은 계속 제사를 지내왔고 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 제사를 지내는 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삼국시대는 어때요?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전부 다 뭐냐면 국교가 불교였어요. 불교에서는 제사를 지낸 법이 없었고 딱 그때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뭐냐? 고구려든 불교의 뭐 영교든 아니 백제의 영고라는 거 이런 거 있죠. 뭐 신라에서도 마찬가지. 1년 추수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상에게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에게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려 만렵에 이제 삼국시대를 지나서 고려 만렵에 이 주자학이라는 그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식이 우리 이 한반도에 여러분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근데 조선시대 처음에는 궁중에 있는 어떤 중신들 이런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들이다가 그 점점 퍼져서 이제 조선시대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계급사회인데 양반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이것이 평민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제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일상화돼가지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 그런데 정말로 이게 아주 정착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 정조시대부터 이 제사제도가 아주 확산이 돼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누구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까? 조상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예, 네. 부모님이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면 이 나쁜 놈들아, 네가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이 호래 자식이랑 하면서 이렇게 막 책망을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죠.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이방인이란 말은 원래는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리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믿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는 부모님에게,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신 그 부모님이나 조상님의 은덕을 입어서 우리 가정의 문제나 그 재난이나 이런 어려움이 없고 그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지켜주시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더 우리 후손이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럼 이 귀신이란 존재는 뭐냐?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죽은 영혼이 혼백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죽은 사람의 혼백이 떠돌아다니는 이게 귀신이 아니에요. 뭐가 그러면 귀신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에 먼저 영계를 만드셨는데
그 영계에 영물들이 천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천사가 가장 아름답기도 하고 뛰어나기도 하고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 천사 이름이 루시퍼라고 하는데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이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들다가 심판을 받는데 그때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이 천사장 루시퍼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 악령들의 우두머리고 그 천사장 루시퍼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이 악한 영들이 뭐냐면은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라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은 조상님이 와서 그 제사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귀신이 와서 제사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누가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사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즐기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유대 땅의 어떤 동네에 한 큰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으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좋은 옷을 입고 산에 진미를 마련하고 주지 용림 속에서 잔치를 벌이고 쾌락을 즐기며 살았어요. 근데 그 부자의 대문에는 육신이 병들고 가난한 나사로라는 거지가 와서 구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몸이 돈도 없는 데다 병들어서 고칠 수도 없어가지고 온몸에서 헐어가지고 거기서 종기가 나서 개들이 와서 부자의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어떻게 해? 육신이 병들고 가난한 아무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은 죽자마자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가지고 낙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영혼이 죽지 않고 좋은 것만 먹었으니까, 예, 보약을 먹고 장수할 수 있는 이런 불로초 같은 것을 갖다가 먹었던 부자는 영혼이 살 것 같지만 어때요? 성경에 한 번 죽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대로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악령들에 의해서 그 영혼이 어디 음부에 가는 거예요. 아, 이 부자가 음부의 뜨거운 불모 속에서 정신이 번쩍 뛰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보는 거예요. 저 멀리 낙원이 보이는데 그 낙원에 자기 집 대문에 와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으니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제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육체는 흙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가. 근데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거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가냐면 영혼은 어떻게 되냐?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간데 영혼은 낙원이라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나사로가 낙원에 갔잖아요. 그래 낙원에 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부활식까지. 그래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나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복락을.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로, 불신자도 죽어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역시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갑니다. 근데 영혼은 어떻게 되냐? 이 영혼은 음부라는 지옥의 대기소로 가, 음부라는. 그래가지고 여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영혼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은 고통을 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심판의 부활로 역시 나와요. 그래가지고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을 받고 어디 가요? 지옥에 가서 거기서 영벌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 불신자든 신자든 죽은 다음에 신자는 낙원에 가고 불신자는 음부에 가는데 여기 있는 영혼이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제사를 드리면은 이 조상님이, 부모님이 와서 제사날 와가지고 그 제사상을 받은 게 아니라 누가 온다고요?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오신다면 뭐 황소를 잡아서라도 내가 그동안 요도 못한 거 더 상다리 부러지게 거창하게 차려서 부모님께 요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은 다시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활의 때까지. 예수님 믿었으면 낙원에 계시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음부의 고통 가운데.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 다섯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 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절대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부모님이 와서 이거 드시니까 그래갖고 제사상을 차려놓은.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이 뭐라고? 우리가 왜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내느냐? 그러면 이 제사는 우리 부모님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에게 하는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 가지 중요한 계명을 주세요. 이거 십계명이란데 일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뭐라 하겠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이것은 뭐냐면 다른 신이요. 그리고 악한 신을, 이게 마귀를 섬기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건 계명,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니까, 다른 신. 그래서 이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귀신에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이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랬죠. 자,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은 안 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뭐냐?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4대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 부모님이 와서 이게 제사 날 오시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와서 말해 제사도 안 지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우상 이 제사를 지낸 건 뭐냐면 귀신을 집안으로 불러들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거기도 보면 나왔죠. 이방인의 제사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뭐라고요? 교제하는 거라고 나왔잖아. 자, 근데 이 귀신을 뭐냐면은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이 귀신을 우리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집안으로. 여러분, 귀신이 집안에 들어오면은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한 가지도 좋은 일이 없고 나쁜 일만 일어나. 귀신은 뭐냐? 귀신이 온 곳, 예수님이 온 곳은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는데 귀신이 온 곳은 우리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귀신이란 거 온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귀신이 집안에 틈타면 욥의 가정을 봐요. 욥의 가정에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틈타니까 욥의 사업을 완전히 다 박살을 했어요. 망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했냐? 자녀들 10명을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집안에 잔치하는 집을 모는 대로 다 죽여.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욥의 몸에다 병을 갖다 줘요. 그리고 그 아내를 충동질해서 또 집을 나가게 만들고 엄청난 아주 이 집안에 재난이 불행한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틈타면은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겨. 행복하고 평화롭던 가정이 서로 부부 싸움이 잦아지고 그리고 분쟁과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그 집안의 귀신이 음란의 영이 틈타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또 여러분은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사업을 망하게 한다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안 좋은 일들을 집안에다 이 귀신이 가져다 줘. 근데 제사는 뭐냐? 집안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이 집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귀신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제사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지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저는 98년도에 이제 제가 초자연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귀신도 봤어요, 여러 번. 어떤 집으로 막 귀신 들어가려는 것도 보고 또 교회로 귀신이 올라오는 것도 보고 이런 귀신을 또 여러 번 많이 쫓아냈죠. 뭐 굉장히 많은. 그런데 이 귀신이 제사를 지내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안을 굉장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풍기박산을 하게 하고 고통을 주니까 이런 제사를 그래서 지내지 말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조상도 모르는 이 나쁜 놈들아 막 이러는데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거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느냐? 그러면은 이 제사를 지내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조금 전에 그랬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 3, 4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나요? 하나님께 또 심판을 받아요. 민수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 여기까지만 해요. 이제 시간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있죠.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옆에가 이집트라는 나라. 옛날에 거기를 뭐냐면 애굽이라고 했었어요. 애굽이 세계를 지배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쉽게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제 해방을 시켜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거기서 구원받아 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인 팔레스타인에 거기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는 중간에가 뭐가 있냐면 모압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는 발락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소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이런 모세라는 막 기적을 베푸는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모압의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인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선지자에게 뭐를 해두라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그래. 저주. 그래서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발람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고 저주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에게 발락이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은 내가 당신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주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막 엄청난 그런 어떤 것을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니까 발람이 꾀를 내. 모압왕 발락에게 발람 선지자가 말을 해줘.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이요. 뭐라고 하냐? 아, 당신이 모압에서 아름다운 그런 처녀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이는 그것에서 축제를 해라. 아주 아름다운 미인들만 다 뽑아 축제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오면 그들과 함께 술을 먹고 성관계를 먹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제사 음식을 먹게 하라게. 그래서 발람이 가르쳐준 대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자기 나라의 이쁜 처녀들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는 데서 어마어마한 이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도대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보니까 미인들이 그냥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뭐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유혹을 하면서 술을 먹으라고 하고 유혹해가지고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제사 바알보울이라고 하는 이 모압에는 그모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고 제사 음식을 먹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제사하고 제사 음식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네. 그래 하루에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의 저주한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 자, 이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난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이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기까지만.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심판하고 저주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고 압박을 당하고 종살이 하고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뭘 했어요? 뭐 해서? 제사 지내가 제사. 제사 지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지낸 자에게 어때요? 저주와 심판을 내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왜 이제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가면은 그 앞에 생명책과 사망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어야 천국에 가고 생명록에 이름이 없으면 못 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누구든지 그러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지 못하냐 불목 곧 지옥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있어야 돼요? 생명책. 여러분이 목포 꿈의 교회 여기 교인 등록부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도 생명책에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쭉정이 신자예요. 반드시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돼? 우리 이름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 우리 여기 최지혜가 있습니다. 최지혜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갔는데 딱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양쪽에 이제 서 있어요. 백보좌 거기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고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물을 거예요.
그럼 저는 최지혜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웃은 얘기한데 너무 성형수술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어떻게, 아무리 봐도 이게 최지혜가 아닌데 원판대조를 해봐도 이게 안 된다고 막 헷갈려도 하나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너무 성형수술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뭐 최지혜는 자연 미인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혜 눈 들어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근데 지혜가 딱 갔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 목포 꿈의 교회에서 2020년도에 신앙생활했다고는 최지혜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 보게 딱 봐라 그래요. 생명책이 막 뒤져봅니다. 이렇게 넘기고 아마 굉장히 긴장과 두려움의 순간일 거예요. 그런데 딱 가브리엘이 첫 펼쳐보더니 뭐라고, 주님 최지혜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아. 예. 그러면은 빰빠라밤빰빰 하면서 천국의 문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황금 문이 쫙 열리면서 천사들의 환영의 그런 팡파레가 울려 퍼지면서 이제 환영을 받으면서 최지혜가 천국 문으로 샥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아무리 생명책을 뒤져봐도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절망과 낙심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 내 모든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게 흐려지거나 이게 지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워져 버려. 그러면 이 사람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사를 지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절대로 여러분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사 지내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진 사람은 더 무서운 지옥에 가.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집안에서 막 부모님이 어떤 경우 그래, 너희 놈의 자식 네가 제사도 안 지내고 부모 형제도 몰라 봐. 내가 너에게 유산 한 푼도 줄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 며느리들이 막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죠.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냐? 제사를 안 지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했는데 그렇게 하면 만복의 군은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영혼이 잘 돼요.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하고 후손이 잘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자, 그러면 출애굽기 한번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니 그 벌이 희족속과 가난족속, 해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네가 우상을 때려부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의 삶의 터전에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병을 제하고. 아멘.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며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날수를 채우지 못하여 사고나 질병이나 불이 어떤 일로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원수를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며.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그분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귀신을 섬기면 어때요? 이게 제사하는 건 귀신이 가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 그러면 귀신이 집안에 틈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거 집안을 다 불행하게 하고 또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했죠.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지었는데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명절이 다가오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미래와 가정,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안 믿는 가정에서 제사를 안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는 분명히 차례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안 지내려면 어떻게 돼? 제일 쉬운 방법은 제사 지낼 때 안 가면 돼. 너무 쉬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그러면 어떻게, 안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네. 안 가면 돼. 아직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핑계를 대갖고라도 안 가면 돼. 그런데 또 꾸역꾸역 가가지고 거기서 막 제사 음식 만들어놔, 막 못 만들어요, 막 이래가지고 갈등이 더 커지고 막 집안에 뭐 어떻게 막 큰 난리가 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 아, 이 제사 지낸 것이 얼마나 큰 죄요,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고 심판을 받고 멸망 이런 당하는 일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사를 지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여기 있는 제가 남편들에게 말씀드리, 남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자기 아내, 아무리 부모님, 형제들이 안 믿어도 예수를 내가 믿었으면 자기 아내를 뭐 아내 와서 제사 음식 만들어야죠. 제사 음식 만든 것도 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도둑놈이 물건 집안에 들어와서 훔쳐온 놈만 도둑놈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도와주면 망보고 도와주면 다 공모자로 처벌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우상숭배 내가 절 안 했어도 음식 만들고 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런데 아니 명절이라고 그 집안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가 막 거기서 제사 음식 만들고 이런 짓 하게 하면 안 돼. 남자들이 여러분 그런 배짱도 없으면 되겠어요? 부모님한테 가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더 이상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하고 딱 결단해가지고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불 속에 우상 숭배 안 하면 집어넣는다고, 절 안 하면 집어넣는다는데 어때요? 집어넣으시오. 넣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 안 살려줘도 우리는 절대 당신의 그 신에게 절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이런 결단력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요,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이렇게 딱 명절 되잖아요. 14개인가 뭔가 몇 개를 차려놔. 14개. 얼마나 많은 14개.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때요? 단호하게 딱 해줬어요. 우리 아버님이 보통 와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저 어디 갔다 하면 어떻게 전부 다 일어서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있잖아요. 이러고 밥 먹을 때도 아버님이 숟가락 젓가락 들기 전에 우린 들어본 적이 없어. 다 무릎 꿇고 이렇게 해갖고 얼마나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지. 우리 할아버지가 훈장님이어가지고 보통 그게 엄격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니오라는 말이 없었어요. 아예 우리 집에서는 아니오, 부모님 안에 아니오라는 게 없어요. 그게 저만 좀 이쁘게 갖고 나중에 제가 아니오 어떻게 한마디씩 했어요. 너무 이제 그게 이쁘게 키우면 안 돼. 근데 제가 이제 어려서 좀 부모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엄격한 집안에서 뭐 했는데 제가 딱 예수 믿고 어떻게 돼요? 아버님, 저는 제사 못 지내는 놈. 딱!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어때요? 내가 못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남자들이 그래야 되는데 남자들이 막 부모님, 형제들 울지고 빌빌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제사 음식 만들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정말 아직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런 핍박에서 승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은 누가 죽여? 사람이 죽일 수 있죠? 근데 영혼은 우리를 못 죽여. 사람은 영혼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까지 멸하실 수 있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29절에 보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알사료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저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근데 너희는 이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 세고 계신다.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할 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며 제사 안 지낸다고 막 뭐 여러분 유산 안 주고 뭐 어쩌고 한다고 벌벌한, 하나님이 여러분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사도 안 지내고 뭐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있잖아요. 또 부모님께 섬기는 거 효도하는 것도 또 안 해.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어. 바가지로 먹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 제사 지낸 건 안 해도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해야 됩니다. 아, 부모님이 어느 정도로 저놈이 제사는 안 지내도 진짜 나한테 잘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형제들한테 정말 잘해야 돼. 그런데 형제들하고 뭐 관계 있어? 이 속 자기가 탁탁 챙기고 있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저것들이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는 지그들밖에 모르고 저는 막 이러면서 욕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믿겠습니까? 안 믿어. 근데 여러분이 제사 하나 안 지내도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잘하면 어떻게 돼요? 아, 저것들이 제사는 안 지내도, 그리고 그런 걸 쉽게 넘어가 또. 왜? 너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잘하고 형제들에게 잘하니까. 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때? 우리 가족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다 천국 가야 돼. 그러려면 어때?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가장 큰 효도가 뭐예요? 예수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2주 전인가 지난번에 성탄절에 여러분 세례받고 이번에 그 할머니 여러분 이쁘게 한복 입고 귀걸이하고 손에 가락지 끼고 막 다 이쁘게 하고 오신 분 있죠. 딸들이 이렇게 하고 얼마나 예뻤어요. 근데 그 할머니 제가 그 따님하고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한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엄마한테 가장 잘한 거 부모님한테 잘한 것이 어머니 예수님 믿게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려면 어때? 효도해야죠. 정말 부모님께 잘해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아, 다 나이가 드시면은 연세 드시면 자식들 말을 어떻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거부 못해요 지금은. 근데 내가 자식이 그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잘하고 있는데 그런 자식이 엄마 아버님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한테 아니 너희들아 믿어라 난 안 믿어라 이렇게 여러분 하실 분이 있을까? 얼마 별로 없어. 처음에는 그래도 나중에 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 여러분 가운데 마음 무거운 분들 계실 거예요. 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요.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귀신을 집안에 불러들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져. 우리가 제사 안 지내고 만보 이거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결단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